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교재를 하나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공양문이라고 법을 공양하는 문이다. 이 문자를 이 법문이다 할때이 문자를 쓰거든요.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을 공양하는 문이다. 이게 불교 해인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제 해인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내용은 원래 이 원본 내용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많아요, 내용들이요. 근데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우리하고 좀 관계도 되고 또 우리가 참고가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추려 가지고 이제 몇 가지만 이 내용 속에다가 지금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이제 법공양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처음 나오는 대목이 이제 부설거사 사부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설거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먼저 좀그 말씀을 그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거사 그러면은 이제 거사의 뜻이 이게 거사를 이렇게 그 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과는 이제 좀 상대되는 말이죠. 이 거사라는 말은요. 스님은 이제 정식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전문 수도인을 이제 스님이라고 그러지만도 이제 거사는 이제 그 과거의 선천 시대의 모든 그 수도인들은 독신 생활을 했거든요, 다요. 거의 다 독신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도 지금은 그 독신 생활을 그대로 지금 전승하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 성철 스님이 그 종적이실 때에 불교, 우리 대한불교 소계종, 불교 종단에서 이 불교 종단을 그 형성하는 구성을 어떻게 이제 보는가 하면요. 그 사부대중 그러거든요. 그 사부대중이라는. 이게 왜 사부대중인가 하면 불교 종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부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부는 뭔가 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리라 그거죠? 니? 니, 예, 오바니. 오바세, 오바니.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부대중,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구는 출가해가지고, 이제 한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그러죠. 그리고 비구는 이제 출가한 여자 스님이죠. 그리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 우바니는 여자 신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부대중 해서 이 사부대중이 이제 불교 종단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부대중 이제 그러는데 이 거사라는 것을 내가 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거사는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렇게 이제 그 거사죠, 사실은요. 거사라는 이제 단어가 지금 생기게 됐는데,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 부설거섭만 하더라도요, 출가를 해가지고 인연을 만나서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결혼을 했어요. 하니까 이제 스스로가 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사실은 이 거사라고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어디 쓰시는가 하면 그 조옥종 백령사에 보면은요, 저 석굴암 가셔가지고 경주불국사 위에 그 석굴암을 가셔가지고 그 일언첩에다가 이제 한 말씀 쓰시고 조송황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가셨는데 이제 조송황 선생님 쓰신 거하고 이거하고 송강 조송황은 이렇게 쓰시고 대종사님은 불여거사 이렇게 쓰셔요. 그게 이제 이 거사를 쓰시거든요. 이 불여거사요. 불여거사. 이게 짝이 없는 부사다, 거사다 이 말이에요. 짝 없는 거사 이렇게 이제 당신이 이제 불여거사라는 단어를 스스로가 쓰십니다. 그래서 이 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거사가 불교 종단에 이 사부대중 중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하니까요. 아주 특이한 신분이 있죠. 그 불교 쪽에서 볼 때는 아주 특이한 그런 신분을 가진 분을 이제 거사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세계적으로 이 3대 거사를 얘기를 합니다. 3대 거사. 세계적으로 3대 거사가 있다. 그래서 3대 거사 중에서 첫째가 뭔가면 유마거사. 유마거사. 이제 이분은 어디 분이신가 하면 인도선 분이십니다. 인도 분이신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사가 그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의 방거사, 방거사. 그 이분이 이제 또 이제 거사에서 정말 세계 3대 거사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호칭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법력이 아주 높으신 그런 어른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한국의 부설거사. 그런 게 이게 대승불교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도에서는 유마거사가 났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대승불교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방거사가 났고 그 대승불교를 한국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설거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3대 거사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 부설거사다. 이제 그렇게 대충 지금 불교 쪽에서 이제 일을 이제 내려오는 그런 거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설거사는요, 그러면 부설거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그 이분의 그 인적 사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요. 삼국 시대에 이분은요, 그게 신라 스님이세요. 삼국 시대에. 그래서 삼국이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삼국이 정립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신라에서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요, 경주에서 태어납니다. 경주, 신라 경주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고 이제 성녀가 되셨어요. 이제 성녀가 되셨는데, 그래 이제 이 속성은 뭔가 하면 진씨예요. 속성은 이제 진씨고 이름은 뭐라고? 아 이게 유명한 거사니까 이게 이제 다 나옵니다. 광세, 광세라고 이제. 그리고 자는 뭔가 뭐 의상. 이제 자는 이제 의상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경주 출신이시고요. 출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선덕여왕 때, 그런 게그 신라의 선덕여왕이죠. 신라의 선덕여왕 때에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출가를 하시는가 하면요, 경주 불국사로 출가를 하십니다. 불국사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정통이죠. 경주 불국사에 그 출가를 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연교 불국사에 이제로 출가를 하시는데, 그 스승이 누군가 하면요, 원정이다. 원정선사라고 하는 이제 분으로부터 이제 계례를 받습니다. 그게 불교에서는요, 수계 스승이 반드시 있거든요. 수계 스님이 있거든요. 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계 받은 문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저 금산사 지금 월주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금산사 월주 스님 다 아시죠? 근데 이 월주거든요. 월은요, 스승이 한분 있으면 누구한테 수급하고 월주, 월산 들어보셨죠? 월산 스님. 월산 스님은 어디 가면 경주 불국사의 주지 스님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경자의 스님이죠? 월산. 그래서 월자 학렬이거든요. 그래서 한 스승 밑에서 쭉 이렇게 그 계를 받으면은요, 스승의 계를 받으면은 이제 월자를 넣어가지고 쫙 이름을 다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교에 그 이제 그 법맥이 이제 하는데 내려오게 이제 되는데, 이제 이 지금 부설거사는 월정 스님, 그러게 불국사에 계시는 월정 선사로부터 그 계를 받으시게 이제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성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녀가 되셨는데, 근데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이제 이게 원정선사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뭔가 하면 부설이에요. 부자가 부설이라는 이제 월정스님으로부터 부설이라는 이제 이 법명을 지금 받는 것이 이게 이제 스승으로부터 받는 법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교 정상적으로 불교의 성녀 생활을 합니다. 이분이요, 성녀 생활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성녀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부설이 이분이 유명해지니까 이분과 같이 그 수도를 하고 다녔던 이제 그 스님들도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부설이 유명해지 그런 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이거 명의도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부설이 대단한 사람이니까는 이 도반이 항상 부설과 같이 따라다니는 도반이 있어요. 그 누군가 영희 영조예요. 신령영자 빛나리자, 신령영자 빛을 줘자, 영희영조. 이두 사람은요, 부설이 유명해지니까 영희영조가 같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도반하고 이렇게 셋이서 아주 단짝이에요. 단짝 스님이 이제 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영희영조와 더불어서 부설이 말이죠, 온 데를 다니면서 이제 수도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제 가시는가 하면요, 지리산을 가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지리산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요, 지리산을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엔요, 청관산이라는 산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청관산, 청관산이 이제 그것도 가세요. 그 다음에 능가산도 가요. 이제 능가산을 이제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니는가 하면요, 불교 스님들은요, 돌아다니면서 뭔가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안걸 합니다. 안걸 하거든요. 그래서 안걸을 하면서, 그게 지금 그 지령 따라가지고요, 사람의 그 수도하는 힘도 말이죠. 그래서 더 솟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안 그런 것도 있고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는 항상 명성 고적들을 찾아다니면서 불교 스님들은 가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부안 변산의 월명암 있죠? 그 월명암이요, 그 저는 아주 조그마한 절 아닙니까? 근데 그 월명암에 보면 항상 하한 거 합니다. 그 왜 하한 걸 하는가? 월명암이요, 멋진 절이에요. 그래서 월명암에서 딱 이렇게 변산을 내다보면요, 천체 변산의 산들이 월명암을 향해서 다 이렇게 업조리고 있어요. 이런 그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명암에서는 항상 안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거할 때도 이제 학생들 데리고 몇 번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희, 영조, 부설 이 세 사람이 같이 도반이 짝이 돼가지고 말이죠. 온데 창관산, 지리산, 능가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상도 스님 아닙니까? 경주 스님이 말입니다. 이 전라도 쪽으로 와갖고 수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다 거쳐가지고 이런 천관산하고 이제 이 능가산 이런 데를 다 거쳐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문수도량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치는가 하면요. 문수도량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치는가 하면요. 김제를 거쳐요. 김제, 여기 밑에 김제 아닙니까? 네, 이분이요. 영희, 영조, 이 부설 세 사람이 말입니다. 김제를 같이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제시 망경들판에 있는 이제 그 두릉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두릉에 도착하는데, 두릉에 도착해가지고, 구무원이라고 하는 불자가 있었어요. 두릉에 구무원이라고 하는 불자 집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집에 뭔가 하면요, 탁발을 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닐 때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탁발, 예전에 스님들, 이게 이제 목탁 치면서 탁발하고 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은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저한테 지금 저 휴대폰으로 방랑시인 김사갓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사갓을 지금 재밌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제가 보다가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제가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스님들은 탁발하고 다니거든요. 이제 목탁 치면서. 그러면 이제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밥에 먹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탁발하러 이제 이 구무원이라는 불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탁발하러. 근데 이것이 이제 참 묘한 것이요. 이제 이 집에 이제 이 셋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탁발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또는 그 쌀이라든지 이제 먹을 거 일용 양식 아닙니까? 이런 걸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줄 것인데 이 구무원이라는 불자의 집에 김제시 성덕면이에요. 성덕면요. 성덕면 이 우리 차 타고 댕겨다 보면 있죠? 예, 그거 두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는. 그래서 성덕면이거든. 그걸 지나가서 이제 구무원이랑 불자집에 들어갔는데, 이 마침 그때 들어간 때가 언젠가 하면 저녁 때였어요. 그게 이제 날이 이제 다 저물 무렵이 돼가지고 간 것이죠. 가서 탁발을 하러 갔는데, 하는 그 순간이 뭔가 하면 소나기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 내리니까 스님들이 좀 비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시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제 이 구모니라는 불자가 말입니다.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새 스님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그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성덕면에 그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구무원이. 근데 무남 동녀예요. 무남 동녀예요. 그때 딸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딸이 말입니다. 원체
예뻐요. 엄청 예쁘단 말이죠. 아주 그냥 달덩이처럼 예쁜 딸을. 근데 이제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0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연했죠. 예전에 그때 그 당시에 가서. 그게 그렇게 딸이 예쁜데 이 딸이 뭔가 하면요 또 이상한 거지 말을 못해요. 벙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 딸을 갖고 있는데 이 딸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쁜지요.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총각들이 말입니다. 전부 혼인을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드는데도 말이죠. 그 딸이 말이죠. 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묘하예요. 묘하 들어보셨죠? 이게 구무원의 딸이에요. 무남동녀 딸이에요. 묘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장성에서 20살이 되도록까지 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자고 그렇게 예쁘니까요 달라드는데도 이 딸이 말입니다 안 해요. 자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영이 영조 부설 세 사람이 이제 탁발하다가 소나기가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 이게 이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던 묘하가 무남동녀의 딸이 부설을 딱 보디만도 말을 해버리버렸어요. 말을 해버리버리게 돼버렸단 말이죠. 말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 묘하가 왜 말을 못했는가 하면 또 이게 이제 이게 묘하도 나중에 가서 이제 각을 하거든요. 깨치거든요. 했는데 전생에 뭔가 하면요. 부처님 옆에서 시중하던 시녀였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하게 됐는가 하면요. 부처님 옆에 나와 있는 연꽃 있잖아요.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을 꺾어버린 갑으로 뭔가 하면요. 말을 못하는 갑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자, 그러는데, 이런 묘화가 말입니다. 부설을 보디만도 말이죠. 그냥 말이 터져버린 거요. 자, 말이 딱 터져버리는데.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계속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말입니다. 그 집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비가 오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자, 자게 되면서, 그 집에서 자게 되면서 묘화가 부설을 보고는 딱 반해버린 거예요. 자, 반해버려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묘화가요. 내가 그동안에 말을 못했는데 스님을 보니까는 내가 말이 터졌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전생의 인연이다. 그리고 현세의 인연이다. 그리고 또 내세에도 좋은 인연이다. 그러니까 삼생연분을 얘기해요. 삼생연분이 있다 그러죠. 묘화가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생연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나는 다른 데는 아무도 시집 안 가고, 저 스님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묘화가 그래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혼인을 하자고 달라들어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묘화가 부스를 보고는 말이죠. 말이 터지고는 이러면서 삼생연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겠다. 만약에 스님이 나와 혼인을 안 해주면은 나는 자결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칼을 입에 물고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그 모습을 부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부설이 말입니다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사람을 하나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 내가 이것이 전생에 지은 업이구나. 그래서 자작자수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받을 숫자. 수입 지출과 어째 쓰지? 하여간 이렇게 쓰나요? 아, 자작자수라. 그래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작자수다. 내가 지었구나. 전생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었구나.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그 집의 부설은 놀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성등면 그게 놀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영이 영조는 뭔가 하면요. 어디로 가면 문수도량 참배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 두 분은 떠났어요. 영이 영조는 떠나고 부설은 그 집에서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눌러 앉아 버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초청해가지고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거예요. 혼례를 정식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하자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갖고 혼례를 치르는 거예요. 혼례를 치르면서, 치르고 나서 부선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 스승으로부터 받은 이름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를 붙이는가 하면 거사다. 그래서 부설 거사가 생기는 거예요. 부설 거사가요. 나는 거사다.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참 이것이 참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참 대단히 다 인연이 다 이제 있는 것인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는데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요. 그 성덕면 이제 구무원의 이 집에서 몇 년을 사는가 하면 15년을 삽니다. 부설거 살아요. 그 집에서. 하, 이런 사람들 전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접해 놓는 것도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15년을 살면서 그래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혼례를 정식으로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서는 이제 15년을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15년을 살면서 이제 자녀를 둘 거 합니까? 자녀를 둔는데 자녀가 이름이 뭔가 하면은 덩운. 아들은 덩운이고 딸은 뭔가 하면 월명이에요. 덩운, 월명. 두 딸을 두시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을 둘 때까지 15년을 이제 이게 지금 제가로서 생활했잖아요. 제가 생활했잖아요. 이제 거사 생활을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덩운 월명 이제 이게 두 딸을 이제 두 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두 딸이 제법 이제 커졌어요. 한 7, 8세 이렇게 이제 10세 이렇게 이제 커졌다 말이에요. 커지니까 부설이 말이죠. 저기 이제 어디로 가면 그 벽강이라고 그러는데 벽강. 김제 가면 이 벽강이 있는가 봐. 벽강 여기다가 뭐를 하는 거면 초당을 지어요. 이 제 부설이요. 초당을 하나 거기다가 딱 짓는 거예요. 이 초당이 지금 뭐 어디 자리인가 하면요. 이 초당 자리가요. 김제의 망회사 가보셨습니까? 심포리. 심포리. 저는 그거 해먹으러 가봤어요. 심포리 망회사. 그 망회사가 말입니다. 이 벽강에서 부설이 세운 절이에요. 절이 지금 망회사가 됐다 이 말이죠. 망회사가 됐다. 그래서 망회사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저 쓰거든요. 바다를 바라본다 아닙니까? 그러죠? 바다를 바라본다. 바닷가에 있어요. 이 지금 망해사가요. 그래서 망해 바다를 바라보는 절을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 망해사가 부설이 15년 산 후에 스스로가 거기다가 초당을 짓고 정진하고 수도하신 곳이 뭔가 망해사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망해사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하는데 이 부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달마 스님의 면백 9년 하셨죠? 6년입니까? 9년이죠? 예. 그 수도의 방법을 그대로 택해갖고 하는 거예요. 초당에서요. 벽강에서 지은 초당에서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고, 딱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초당에 들어가고 이제 지금 가서 그 달마 대사가 면백구년 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하여간 이제 연명만 하면서요. 어발도 그렇게 짜더라 이렇게 그거 하고 깎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손발톱도 그냥 어떡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엄청난 정진의 수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부설이요. 그래서 이 초당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수년이 흘렀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설이 이제 이 초당에서 이제 제대로 된 불가의 그 전통 수행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 부설이 말입니다. 이제 그 지금 수도 정진을 지금 하거든요.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요. 영희, 영조. 이두 사람이 문수도량 갔다 그랬죠? 가서 간 영희, 영조가 어딜 찾아오는가 하면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초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부설이 어떻게 하고 지나는가, 그걸 보러 이제 왔겠죠? 이제 부설이 왔다. 그건 이제 부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영희, 영조가 우롱하는 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네가 선임 되려고 우리가 도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묘화를 만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이지 그냥 타락해 버렸다 하는 그런 이제 우롱조로 이제 영희영조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마땅히 그러겠죠. 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부설이 정색을 하고 영희영조에게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 그대들이 문수도량에 가서 수도를 하고 왔다. 나는 여기서 제가 생활을 15년을 하고 나는 초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수도 정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도력을 한번 시험해보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부설이 하는 거예요, 제안을요. 자, 제안을 딱 하니까. 우와, 좋다, 하자. 영이 영조가 당당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청정비구로 이 사람들은 살았으니까요. 사부대중 중에서 청정비구로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영이 영조가 당연히 그렇게 하자, 그랬다. 그게 이제 부설이 어떻게 제안한가 하면요. 병에다가 물을 세 개를 가득 채웠어요. 이제 딱 채운 그병세 개를 딱 가지고 갖다 놓고 이거를 절집 그 처마에다가 다는 거예요. 별세 개를. 물을 다 이렇게 이제 다 가지고 끈으로 묶어 가지고 그 물병을 이제 세 개를 딱 달아 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치자! 그렇게 이제 지금 부설이 이제 지금 그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이 영조가, 그래서 치자! 그게 제일 먼저 영이가 이제 갔다가 물병을 딱 치는 거예요. 막대기로, 짝대기로. 그런데 그에 이제 물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게 물병이 딱 깨지니까, 짝대기로 갔다가 물병을 때리니까 물병이 깨질 거 아닙니까? 깨지니까는 물도 싹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에 영조가 또 갔다가 그 다음 그것을 칠다 말이죠. 치니까 또 물이 딱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뭔가 하면요. 부설이 말입니다. 물을 딱친 거예요.
치니까는요 병은 딱 깨지고 물은 그대로 달려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부설의 도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부설이 말입니다. 개를 서라는 거예요. 지금 물병이 깨졌다. 깨진 물병은 뭔가 하면은 육신이다. 그렇죠? 육신은 때리면 깨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저 물이 지금 달려있다. 저건 뭐냐? 나의 진성과 불성이다. 말이 되죠? 불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불성. 이건 변함이 없다. 불변이다. 이 말이죠. 육신의 몸은 일상생활 속에서 병처럼만 깨지면 또 흩어지고 하지만 또 저 본래 자리인 불성은 말이지 제대로 달려있는 거다. 이 개를 서라는 거요. 서라고는 열반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임종개예요. 부설의 임종개예요. 멋지죠?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재가를 하고 만든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수도를 해갖고 어떤 도력과 능력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됐는데, 그 뒤에 말이죠. 묘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묘화도 수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몇 세까지 사는가 하면 110세를 삽니다. 아, 이 당시에 110세라고 하면요. 그게 사람 엄청나잖아요. 이 성불 아니면은 못합니다. 묘화. 그래서 묘화도 말입니다. 15년 살고 나서요. 전생 석관 아닙니까? 이 사람도. 맞죠? 전생에 지금 부처님 수도했다 그랬죠? 전생 석관이에요. 그래갖고 수도해갖고는 묘화도 110세를 살고 말이죠. 불지에 올랐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덩운 월맹에 대한 얘기인데요. 덩운은 아들이고 월맹은 딸이라 그랬죠? 이 둘이 말입니다. 덩운 월맹이요. 월맹도요. 15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하고 있으니까는 이 두 사람도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부안, 그게 가깝잖아요. 지금 김제에서요. 성덕면에서 부안, 변산, 월명암을 들어가요. 이게 월명암을 들어가는. 그래서 이 월맹암에 가면 출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월맹암에 전해져 오는 책이 하나 있었다. 부설전. 부설전. 이 부설전이라는 책이 월맹암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이 부설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월맹암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얘기 맞습니다요. 이제 월맹암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수도를 하는데 참 그런 게요. 이게 수도를 해도요. 다 경계가 다 딸습니다. 이제 경계가 딸는 거예요. 경계가 따라온다 이 말이죠. 경계가 수도를 한다고 해서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월명이 어머니가 묘하 보이니까 월명도 예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월명이 원체 예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얼마나 예쁘니까요. 절에는요, 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나무도 하고, 허드렛 일 하고, 하는 불목한이라 그러죠? 예, 불목한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불 떼주고, 나무 해갖고 불 떼주고, 살림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수도만 하죠. 아이 근데 이 불목하니 하나가 말이죠. 월명을 좋아하는 거요. 해간지. 그렇고는요, 월명을 엄청 좋아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설전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명함에 있다니까요. 부산 보안의 월명에 부설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나와요. 근데 월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불목하니까 월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하도 목매를 달고 좋아하니까 오라버니 아가 덩운 아닙니까?
덩운하고 둘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이렇게 저 불목화니가 나를 좋아하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둘이 상의를 한 것이죠. 상의를 그러면 정을 한번 통해 봐라 그런 거예요. 이 집은 하여간 희한해요. 이었나 말이죠. 정을 통해봐라 그래갖고는 하루 전에 같이 잔 거요. 자고 나서 오라버니 오라버니 저 잤어요. 그래 어쨌더냐? 그게 이제 얼명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작대기를 가지고 허공을 젓는 것 같습니다. 그래버려요. 그래? 그 별거 아니네. 이제 더운이 그래요. 그럼 그 전날도 오라버니 여쭤까요? 하룻밤 더 잡아라. 그게 하룻밤 잤어요. 그러고는 깨고 나서 오라버니 두 밤을 잤습니다. 어떻더냐? 그게 작대기를 갖고 물을 휘젓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허공보다는 물을 휘젓으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부유물이 뜨고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 이제 더 이제 마음이 간 거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또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세 번째 자고 나서 오라버니 저세 번째 잤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한게 작대기를 가지고 땅을 휘젓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갔죠? 자 허공에서 물에서 땅 그러니까는 덩운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참 불가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불목하는 말입니다. 절집에 아궁이가 크잖아요.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덩운이가 갖다 차가고 불목하니를 불 속에 그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원명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월명각시 그래요. 들어봤어요? 월명각시. 이 월명각시예요. 해가지고는요, 그 월명암에다가 덩운 집 따로 짓고 월명 따로 짓고 그렇게 해갖고 둘이 수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이 덩운과 월명에 수도를 해가지고 이두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성불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절 이름을 뭐라 그런가 하면 월명이라 그래요. 월명암 그러죠 지금. 자 월명암 우리 교단하고도 관계 있죠. 저 여기서 하룻밤 잤습니다. 잠이 내가 지은 시도 있어요. 월명암에서 하룻밤 잤어요 제가. 멋지게요. 하룻밤 잤어요 지금. 그래서 월명이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